어제 새로운 보수당이 제안한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을 위한 양당 협의체 제안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이면서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달려오며 삐걱댔던 보수 대통합 열차가 이제 본 궤도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.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협의체 구성에 대한 합의가 끝난 만큼 양당 간 신설합당 등을 위한 실무 논의도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보수 통합을 위한 골든타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습니다. 하루빨리 과거에서 벗어나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분열된 보수의 재건과 통합이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. 아울러 혁신통합추진위원회는 새로운 보수당과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확장적 통합을 위한 플랫폼으로서 양당 협의체와 함께 투트랙으로 혁신적인 보수 대통합의 길을 함께 주도적으로 열어나갈 것입니다. 설 명절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우리 유승민 보수재건 위원장이 만나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 통합의 비전과 혁신 방안 등 토큰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. 이번 설 명절에는 보수 대통합이라는 희망의 밥상을 국민들께 차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. 네.